7월 7석이는 뭐든 다 필요 없어, 언니. 솔직히 말하면. 나는 일단은 외모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외모.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 많이 만나는 거. 그냥 간단하게 사람 많이 만나면 무조건 작은 꼬인단 말이야. 근데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빠그라지면 그때는 이제 무당집 와가지고 이거를 풀어야지. 그리고 사람 무조건 많이 만나야 돼. 많이 만나면 쫙 생겨. 외모 좀 꾸미고. 언니 그런 적 있지 않아? 그냥 가만히 있다가 헌팅 들어온 거. 옛날에 그랬잖아. 저 많습니다. 어. 그거 아, 외모야. 외모야, 외모. 외모를 이길 만한 기운은 없어. 내가 볼 때. 듣고 보니 정답이네. 어. 그러고 나서 여기서 조금 이제 와서 상담할 때 내가 뭘 고쳐야 좋아질까 할 때 그때 살짝 팁인데 뭐 그 팁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 큰 틀은 바뀌지 않아. 몸무게가 200kg인 사람한테 코 수술을 해가지고 남자 생길 수도 있어. 근데 뭐 100kg 정도 살 빼가지고 4455 사이즈 이쁜이 언니가 되는 게 훨씬 더 연애 확률이 더 좋지 않을까? 그렇지. 어. 내가 아무리 우당이라도 객관적이어줘야 돼, 사람은. 맞아. 그래서 오히려 다들 막 가만히 저는 운이 언제 좋아질까 했는데 야, 살 빼, 이년아! 이러면서 맨날. 가만히 있는데 남자 언제 떨어질까 이러면 그게 말이 돼?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지 그중에서 한 명이 내 짝이 되는 거지. 그것보다는 내가 사람 안 만나잖아, 기본적으로. 언니도 내가 대충 성격 알잖아요. 집 밖에 안 나가, 사람이. 오타쿠야, 성격이. 그리고 연애하는 것 자체가 귀찮고 연애를 할 생각이 없어. 근데 사람을 안 만나니까 연애운이 없는 거야. 맞아. 내가 아무리 홍룡상 돌과살 다 있다고 쳐봐. 그래도 안 되는 사람 안 돼. 왜? 내가 밖에 안 나가니까. 내가 사람을 안 만나니까. 내 도화살에 홍련사라니까 하나 더 생각났다. 나한테 사로 상담이 왔었어. 그런데 이제 자기는 도화살이 있대. 그래서 남자가 꼬인대. 그래서 어떤 남자가 꼬이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호빠에 갔는데 그 호빠에서 그 남자 한 명이 눈에 보이는데 그리고 그 남자가 자기를 좋다고 쫓아다닌대. 뭐겠어 언니. 돈? 낚시잖아. 작업이고 공사잖아. 그리고 자기가 도화살이 있어가지고 남자가 그렇게 꼬인다는데 그 호빠는 누가 간 건데 그러면 도대체? 그러니까. 어, 도화살이 본인이 공장처럼 제조를 하는 건가?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것도 도화살이야. 자기가 열심히 만드는 거잖아. 남자를. 그것 또한 일종의 노력이라고 봐야죠. 그것도 뭐 연애운이지. 자기가 만드는 거라니까 연애운은. 이거 많이 만나야 돼. 언니 아. 소개팅 했을 때 몇 번이 성공됐어? 10번 중에서? 10번이요? 어. 아 미안해요. 10번? 저는 10번 중 11번이요. 어 그래요? 일반인들은 아 10번 소개팅하면 3번 2번도 잘 안 된단 말이야. 한 명 될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난 100번 가라고 해. 100번 가가지고 한두 명이 진짜 내 짝이고 진짜 기가 막히게 나랑 궁합이 잘 맞아가지고 평생 행복할 수 있다면 100번 가야 되지 않겠어? 정말 내가 꼼꼼한 사람이면 그 꼼꼼한 노력을 하면 돼. 그리고 그 노력만큼 와서 물어봐. 그럼 되잖아. 맞아. 왜 연애운은 가만히 저 언제 하나요? 거저먹을. 어. 집 밖에 나와서 사람 좀 만나요. 제 정답은 그겁니다.